연예인 이중턱 있을 때와 없을 때 송지호가 짧게 슈컷을 하면서 가장 티가 나는 부위가 턱살입니다. 귀머리를 배경처럼 깔아내릴 때는 다소 갸름해 보일 수 있었을지 모르나 슈컷을 하니 턱살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송지호는 본디아관이 두툼한 편이라 턱살이 찔 확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 이중턱과 나이 들어서 이중턱은 느낌이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보통 뽀샵 등으로 턱을 갸름하게 만들면 가장 예뻐 보이는데 일조하는 부위라 미관상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고현정 턱살. 고현정은 입금 전후와 외모가 확연히 달라지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최 모습으로는 다시는 살이 찔 것 같지 않긴 하지만요. 입금과 상관없이 너무 앙상하게 말라서 걱정이 될 정도인데 나이가 젊을 때도 아래턱보다는 옆턱이 발달한 편이라 살이 찌면 그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고현정은 이중턱보다는 그냥 살이 찌고 마르고에 따라서 얼굴 질량이 달라지는 일반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가인 턱. 한가인처럼 턱이 들쭉날쭉한 연예인도 드물 정도인데 완벽한 이목구비에 정돈되지 않은 사각턱으로 뭔가 부족한 듯한 인상을 주는 미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사 몇 방만 맞으면 턱은 기가 막히게 갸름해지는 세상이니까요. 화보 등을 촬영할 때도 턱은 뽀샵으로 얼마든지 정근할 수 있는 거고 그저인지 한가인의 일상샷 등을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턱 근육이 발달해서 외형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살도 빠지고 턱이 심할 정도로 뾰족해진 모습이지만 그녀에게 턱살이 찌면 미모에 치명적인 손상이 간답니다. 장나라 턱. 장나라도 언뜻 보면 턱도 코도 뾰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래 장나라 턱은 약간 사각에 가까운 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면 이중턱이 두드러지는데 다행히 그녀가 살이 찐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가인처럼 수시로 업듯하면서 턱을 갸름하게 만드는 노력을 했지만 아마 살이 찌면 턱 위에 살이 많이 붙을 것 같네요. 김태희 턱. 완벽한 미모에 완벽한 얼굴형을 지닌 김태희는 턱이 짧은 편이라 웃을 때 선천적으로 이중턱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딱 곡스러울 만큼의 이중턱이라 가장 귀엽고 바람직한 이중턱을 지닌 미인 같아 보입니다. 고소영 턱살. 고소영도 선천적으로 얼굴이 갸름하고 특히 아래턱이 뾰족하고 긴 편이라 이중턱이 연상이 안 될 것 같지만 한창 리즈 시절에도 살이 조금만 찌면 옆턱으로 이중턱이 삐질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과하게 웃을 때는 이중턱이 살벌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살이 처지기 시작하면서 인상까지 변한 모습인데 아래턱이 기본적으로 많이 내당되어 있는 얼굴 같습니다.